이번에 할 게임은 용병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애플레이어를 통해 돌리는 모바일 게임이죠. 이어서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죠.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로그인하고요. 아, 스토리 설명이 가볍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화면 설정 만지느라고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바닥 시작하죠. 어차피 스토리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보죠. 화면은 늘려놨습니다. 이건 좀 늘려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우스 보면 약간 뚱뚱해져 있죠? 네? 자,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소셜 로그인 할수 없어. 잠시 다시. 게스트 로그인 하자. 아. 뭐야? 화면이 많이 늘어났죠? 약간만 늘리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아예 좀 늘려볼까 그럼? 전체적으로 늘려서 아니야 그냥 아예 줄인 다음에 아니야 그래 똑같지 됐네요 이 정도로 하죠. 어우 괜찮네 좀 늘려도 괜찮네 이거는. 벌써 15년 전 일인가? 안 괜찮은가? 안 괜찮으면은 원래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어, 늘려도 괜찮네. 캐릭터가 동글동글해서. 자, 적들이 몰려온다. 모두 전투를 대비하라. 이들 돌진한다. 무슨 일 있어도 여기를 빠져나가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공격을 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마나 게이지가 찹니다. 전투를 진행하여 마나 게이지 모두 모아보세요. 자, 전투 게이지를 모으기 전에. 잠깐만요. 이대로 가죠. 알콜 누르면 스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아, 이런 식으로. 잘하셨어요. 다른 영웅의 스킬도 사용해보면서 전투를 해보세요. 왕궁기사단장 로스. 뭔가 마인크래프트 같죠? 무서울 게 없어. 난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나. 젊은 다리오, 귀여운 조카를 돌려주세요. 이야기는 왕실의 유일한 후손이며, 국민들이 인정한 왕의 계승자입니다. 당신과는 달리. 얘가 왕족인가 보네. 그리고 조카는 왕의 계승자며, 다리오는 왕족 비슷한 애 같고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뭐야? 이렇게? 잠깐만. 손을 다치셨군요. 더 이상 칼을 쥐는 건 힘들겠죠. 말 있지 않습니까? 저를 화나게 하면 좋을 게 없다고. 이제 부하들만 있는 거죠? 다리오가 없는 거죠? 다리오를 한다고. 노스가 없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다리오. 엘릭사나님. 아, 살아있었군요. 못 쓸게 많았을 텐데, 과연 엘릭사나님이십니다. 대형 사골 추출이. 아, 노스 동생.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리오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있으면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여기 내가 왔을 테니 빨리 도망가. 저 녀석을 공격하려고 정신이 팔린 사이에 마법으로 너를 왕자 옮길 거야. 숨어 있어. 근데 엘릭사나, 노스, 다리오, 아무도 안 나오는데, 화면에는? 구하러 갈 테니 살아있어라. 이랬었고 엘릭사나가 들어옵니다. 15년 전이라는 거 보니까 15년 만에 온거 같네요. 어떤 면들 치킨. 네, 마늘 속을 채운 치킨 말씀이시죠?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치킨이랑 감자조림, 고기국수, 마늘파이, 그리고 와인 한 병. 10분. 10분 안에 다 먹겠소. 뭐야? 매출 좀 나왔겠는데? 4만 5천 골드 나왔습니다. 왜? 내 이름? 난 도박해물로 해야지. 더 이상 이제 닉네임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가죠! 게스트인데 뭐. 도박해물입니다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면 될 거로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지. 나는 사실 왕실을 대표하는 마법사인 공중마법사 엘릭사나야.
아, 네. 15년 전 선대왕이 동생 다리오 바르샤크가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준건 알고 있지. 선대왕이었던 악셀 바르샤크가 드래곤 슬레이어가 될수 있도록 도운 게 바로 이몸이란 말이야. 지금은 반란의 날이 행방불명된 아기를 찾아 15년째 왕국을 헤매는 요모양요꼴이지. 하지만 언젠가 왕좌를 찾아내 함께 군대를 모아 다리오스를 무찌르고 원래 왕좌를 되찾아줄 거야. 그렇게 되면 나 또 왕실 마법사로서 권위를 회복하겠지. 그러시군요. 아, 도박캠 잘 먹었어. 모르는 거네. 그 주인공이 그거네. 그러면 금수저 돈안 내고 어디 가려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에릭슨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린다. 노스! 아버지 사람 도둑이에요. 3만 5천 골드 받아내야 돼요. 이분만 긍지 높은 궁중 마누사 엘릭사나님이라고. 건방진 말투는. 엘릭사나님? 아, 그럼 궁정 기사단장이야? 근데 왜 조카라 그래? 노스가 그럼 왕족인 거야? 자, 당신이야말로 15년간 내가 거위처럼 굴러다닐 동안 여기서 등따스크 지내고 있었군. 왕자를 보살피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엘릭사나가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면은 좀 이제 나서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말하는 건가? 잘 들어. 나도 믿기 싫지만 너는 내가 15년간 찾아헤맨 왕자야. 바로 이 왕국의 정통 계승자지. 저쪽에 있는 남자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건국의 왕 바르샤크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써. 전 말이 맞아요. 당신 자식이 아니고 성경을 용서해 주세요. 아, 순정 만화 같다 뭔가. 아, 그건 아닌가? 때가 되어서 도박김. 너는 나와 함께 흩어진 군대를 모아 아버지의 복수라고 왕을 되찾아야 돼. 나를 다시 왕국 마법사로 복귀시켜 나의 집과 재산을 시종들에게 돌려주는 거지. 나는 지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해도 되는 거야? 바로 움직이는 거다. 함께 산책에 나가보자고. 이제 설명 나오네요. 수리가 되게 기네요. 싸움을 해본 적 없이 칼밖에 지어본 적 없다고. 네가 죽으면 나도 곤란하거든. 좋다 싫다 너는 왕이 될 몸이니까. 우측과 좌측 스와이프의 전투장소 이동할 수 있어. 한쪽 한번 그쪽까지만 가보자. 술집을 이용해서 전투를 하는 저번에 그 여관 용사 여관이랑 그 이전에 있던 소다 던전이랑 비슷한 형식인가 보네요. 일단 형식이라기보다는 비슷하네요. 자, 파괴당한 고향 전투 준비를 해주면 검술 실력 마력. 동료야, 왕은 뛰어난 기사가 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뛰어난 기사를 다룰 줄 알아야 되지. 뛰어난 기량을 지닌 자를 한 편을 만들고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 지휘하는 것, 그게 바로 네 역할이야. 안 그래도 내가 진영만 만들어보자. 일단 방으로 돌아다니면 네 친구들 몇명 데려왔어. 파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진영을 수정할 수 있어. 먼저 수정해서 룰러를 배치를 해봐. 수정이라고 할게 있나? 예쁜 진영이 완성됐지. 이곳으로 이동할 때 정보를 얻어 파티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와, 참 신기하다. 이 버튼은 뭐지? 한번 눌러봐. 입장하기. 고기 모양의 스태미너네요.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투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가 방금 이동 버튼을 눌렀잖아. 여길 럴렉이야. 왕이 되기 전 너희 아버지 악셀이 나고 자란 고향의 마을이지. 악셀 바르세크의 고향. 악셀 바르세크. 바르사크? 아,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나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 곳이 이곳이라고. 진짜 몇 살인 거야? 다리오의 군대가 짓밟고 간 덕분에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 대신 몬스터들이 밥 먹듯이 출몰하는 곳이야. 네가 쓸만한 건지 세수해보기 전에 체력 장사라고 할수 있지. 사람들과 함께 웃을 것이고 함께 싸울 것이고. 아, 안녕. 자, 출발! 오토 기능인데요? 오토로 하겠습니다. 오토 좋아해요, 저. 아, 되게 귀엽게 싸우네요? 또걱또걱하고. 근데 이런 게임 있지 않았나? 어, 돼지가 궁수야? 기술이 쌓이면은 알아서 쓸 겁니다. 오토니까요. 오토를 처음부터 할수 있게 해주네. 원래 오토라는 게 게임 진행하고 어느 단계까지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할수 있게 해주네요. 이제, 구경하면서 이빨만 타면 되죠. 처음에 나오는 몬스터는 돼지랑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나왔습니다. 보라색 몬스터가. 방금 이 소리는 저희 집 개가 짖는 소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뜨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 몇 명의 몬스터가 붙어있는지 뜨는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어디 가는 거야? 보스! 아, 이렇게 나오네.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스만 뜨는구나.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보스는 아차 잡겠죠. 뭐 얘는 어떻게 뒤로 못 빼나? 너 이리 못 오니? 너 못 오니? 컨트롤 할게 전혀 없는데요? 스킬만 쓰면 되는데? 아, 실력은 몰라도 운은 좋은가 본데. 이제 나가기로 나가줍니다. 불회사의 성난왕국. 저 어때? 전투해보니까 머릿속이 좀 정리됐어. 다시 안 갈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난 전투 재능도 없고 나랑 맞지도 않아. 미안하지만 엘릭스나 다른 동료를 찾아보도록 해. 너희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는 것도 네 삼촌이 살해당했다는 것도 다 잊고 살도록 해. 말과는 네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이 총구석 여관 주인 되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그래? 근데 사실 아무리 왕자고 왕이 될 수 있어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좀 그렇거든요. 왕위를 그냥 나한테 떠넘겨 준다면은 나 감사히 받겠지만 지금 이미 이 여관에서 먹고 살만한데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잖아요. 대체한다고 싸우러 가는 로망이지다. 처음부터 왕자로 길러지고 그렇게 길러진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여관발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죠. 얼굴조차 모르겠다. 싸울지 말지는 당신 몫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주방리는 손님 누가 챙겨? 여관의 주인은 도박김님이십니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경영전문가, 이를테면 CEO라고 할까요? 알았어요, 로스. 하지만 노스가 이 여관을 만들고 15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소유의 반지를 팔아서 종자 돈을 마련하는 걸... 에? 그걸 팔았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아무튼 이래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선취점 많지 않다. 아, 왜 이런 여관이 있나 했어. 다양한 퀘스트를 준비해서 24시간마다 갱신돼요. 그런 걸 팔았는데 뭐 문제가 없단 말이야? 누가 팔았는지 그런 거 알 거 아니야. 집무실층을 올라가서 여관을 강화해봐라. 이제 공지사항 이거 주는 거 보니까 슬슬 집무실층이 있다. 여기 여관은 우리 멤버들 있는 데고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지원한 요금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고? 잠깐만요. 아, 자, 위에 있는 한란산 개미라고 뜬 거 보니까 저거는 내가 아니라 뭐 랭커 같은 거 같네요. 우승 파티, 그쵸? 최고 실력자를 이렇게 메인으로 둔 거 같고요. 레벨을 보면 60, 40대 있는데 60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40까지 올라가는 게 있나 봐요. 아니면 뭐 초월을 시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40이 상한이 최대고 60까지 올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만든 거 같았대. 언제 나온 게임인지 그걸 모르니까 만원 받아주고요. 지금 당장은 집무실로 가죠. 어루만지기. 적을 터치하면은 데미지를 입힌다고? 내 캐릭터가 그럼 나갈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이렇게?
강화를 해서 여관을 키우는 거네. 직무실 2. 퀘스트가 완료되면 보상을 꼭 챙기도록 하세요. 보상. 여기? 아, 받아줍니다. 자, 그럼 퀘스트 업적 보상받기 받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없는 거죠? 다음 던전 오픈된다. 아, 나오네. 다른 척을 강화할 수 있다. 다시 런닉으로. 수락. 메인 캐가 이렇게 있네. 런닉하면서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난 누군가 어디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 약탈을 위해서죠. 폐허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있을까요? 수상하죠? 런닉 가보세요. 엘릭사는 엘릭사한테 갑니다. 아, 지금 좀, 맵이 3층까지 있고, 여기서 여관에 대한, 여기가 집무실, 그쵸? 집무실, 주점, 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작용 특별히 되는 건 없네. 일단 가죠.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야? 영웅 관리 말고 퀘스트 길드 상점. 아,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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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하자고라니 왕자라면서 존댓말 하다가 갑자기 그럼 어떡해요? 아 어디로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 지금 어떻게 엘릭사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커 하나도 안 떠. 엘릭사나 여기 있는 건가? 이게 아니잖아. 뭐야? 너 아니지? 아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하는 방법을 저기 이거 아니잖아. 도감이잖아. 이쪽 계열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고 아니야 저 던전 가는 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로비. 이것 아니고 나가는 법. 집무실 주점. 의뢰 받기. 아니, 어쩌라고? 아니, 어디로 가는 건데, 진짜. 퀘스트를 수락하라고? 집무실과 수락하고 오면 돼? 아니잖아. 의뢰 갱신, 의뢰 받기, 쉬움, 대장진 욕성능. 일단 하나 봤죠. 뭐야? 뭐야? 아, 다 받아봐. 아, 이렇게 받고. 알았으니까 지금 나 나가게 해줘. 나 어떻게 나가서 진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아 확인하고 고용을 갑니다.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죠? 버그 걸린 건가요? 여기서 그 엘라사나랑 대화를 거는 건데 지금 버그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아왜 그래 이 게임. 자, 다시 들어가죠. 이런 버그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다른 게임 할 땐? 아, 그냥 화면이 하나도 안 먹혀요. 예, 뭐, 하나도 안 돼, 하나도, 뭐, 하나도 안 먹히고. 아, 이 게임. 그러니까, 우리, 왕자님이 자기 기사에게 같이 가서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인 사람이 삼촌에 해당하는 사람이 왕위를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돌아가서 여관에 15년간 자란 뒤 다시 왕위를 되찾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임이죠.
전투 방식 같은 것도 네, 편하게 돼 있어. 오토 돌려도 편하게 전투할 수 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여관 이전 여관이 조금 조잡하게 된것 같긴 한데 정신 좀 없었는데 지금 이건 게임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테고 여관을 키워 나가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요즘 같은 요즘엔 좀 특이하게 이런 형식의 게임 많네요. 여관도 생산도 하고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전투도 따로 하고 이런 형식 게임 많은데 잘 맞는 게임으로 별점 되게 높은 게임이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